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남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서산나래가 최우수 등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정영 기자가 전합니다. 광양시 서산나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산나래는 지난 2018년 4월 개소 이후 우리미를 활용해 믿을 수 있는 제과제빵을 생산, 판매하는 장애인 재업재활시설로 작업활동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발달장애인 재과제빵사 양성교육사업은 광양시 지역 발달장애인 54명이 수료하고 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현재 서산나래는 10명의 근로장애인이 제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빵을 많이 먹어주는 거라 많이 느끼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맛있는 빵을 보답하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빵을 맛있게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상당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보호된 환경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재과제빵 체험장 증축이 진행될 예정이라 지역 내 장애인들의 일자리 연계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활동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